강사를 하셨습니다. 그 저희가 아니 왜 강사한테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? 시키면 안 돼요. 생각이 바뀌었어요. 저희가 안을 거절했는데 저희 생각이 바뀌었어요. 그거 싫었어요.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면 지금 한번 보고 그때 가서 생각이 바뀌었고 근데 저희가 안을 내고 그걸 이제 그 설명할 때 그래서 어디에 맞는 거예요? 그 중에 맞는 거예요. 저희가 안을 낸 것도 맞고요. 네. 또 그 지금 안을 낸 걸 실제로 현재 한 거를 쉽지 않다는 거예요. 저걸 안 하셨죠. 그 해설이 지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본인 원래 주장했던 7월에 준비사를 때 얘기하는 것과 지금 오래 와서 이 자측 원한 동점에서 나를 보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지금 의견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것도 저것도 맞아. 한번 더 해야 안 된다는 얘기를 했으면 안 돼요. 안녕하십니까. 김입니다. 먼저 하나 첨가고 갈게. 장관들 하나씩 물어봐요. 대통령이 거꾸로 해서 저녁 다 있고 여러 가지 기간이 있잖아요. 근데 검사에 대한 탄핵 전술 거꾸로 없지 않습니까? 탄핵 자체가 원래 거꾸로 없죠. 그렇죠. 저 언제 갔나 봐. 이거 오해하신 분 있죠. 요 검사 사회자 되고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아실 겁니다. 그 사건 피해자 유성을 검찰이 간첩 조작이 들키니까 유성을 예전에 끝났던 사건을 보복 기소하는데 그 보복 기소한 검사가 대법원 합정 판결에 의해서 이 검사 잘못이 맞다. 위법하다. 이렇게 판결이 남기기 때문에 그 검사 이름은 한동안 검사 항소 기각이라고 하는 네. 그렇죠. 우리 역사상 처음이고 법률선진국에서도 그 이론으로만 실제 판결을 한 적이 없는 사건인데 그 검사가 기소를 한 게 겉으로는 적법해 보이지만 실제는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공수한 공소되게 한 것은 법률 위반이다.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. 우리 직권남용 얘기하는 것처럼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. 위법하다. 라고 판결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위법한 기소니까 유무죄를 따질 필요도 없이 공소기각 하고 보내버리는 거죠. 그 말씀을 하면 맞습니다. 아, 예. 네. 이런 적 처음이에요. 네. 그건 처음이죠. 이게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었어요. 얼마 전에 1년 전에 근데 그 대장에서 검사 하지만 지금 그 안 하는 건데 이 부분을 결제를 한 그거 살려드리고 어떻게 인생에 돌아가시고 자 이제 사건을 했어요.
가서 전에 나옵니다. 네타냐후가 자기한테 팔레스타인 사람들 전부 다 시나이 감독. 시나이 감독. 시나이 감독 다 내쫓는 게 이 사람 비전이 완전히 거예요. 네타냐후한테도 이 이후에 네타냐후가 통과를 해서 보냈죠. 독자로 이륙해서 다 쫓아내는 거예요. 이제 밝혀져가지고 사대를 모아 버리면 우리 그만 좀 넘어가잖아요. 그걸 막으려고 건드리고 싶어.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과 못 만나겠다고 Yeah.